TV 속의 이템만을 파헤치는 이템쇼. 안녕하세요, 이걸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전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이하게 옷 입는 여자 패션 블로거 혜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리퍼의 우성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성 씨를 보니까 좋네요. 막 사라지지 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이템들을 연구하고 정말 캐치하고 있는 우리 이템 패밀리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또 어떤 노력들을 이번 주는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태원이나 가로수길 그런 데 앉아가지고 네네. 여자들 보면서 뭐 요새 트렌드가 어떤지, 요새 뭘 입고 다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을 땐 직접 가서 번호를 물어본다. 요새는 번호 가르쳐 달라면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메일. 뭔가 번호는, 그러니까 이메일은 여자들 거기서 웃으면서 뭐야 이 사람 이름도 가르쳐 준단 말이야. 진짜. 이런 힘든 작업들을 이템쇼를 위해서 열심히. 저는 거의 한 회를 20번 넘게 볼 정도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공부가 됐던가요? 그러니까 수빈 씨의 메이크업이 살짝 바뀌는 것들. 이야, 이런 거 이렇게 분석하는 거 보시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조금. 네, 조금. 좀 뒤에서 놓았죠. 이번 주도 이렇게 이템 패밀리 여러분들의 자료 분석과 엄청난 열정을 모아서 빵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템이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센 언니들에게 여자들도 반했다? 이름하여 걸크러쉬 전성시대. 최근 드라마 굿와이프를 통해 차세대 걸크러쉬 아이콘으로 떠오른 나나. 시크하면서 쿨한 캐릭터를 200% 살려준 건 다름 아닌 나나의 패션? 지금부터 드라마 굿와이프 속 나나의 걸크러쉬 패션을 전격 해부해본다. 오늘의 첫 번째 이템으로 요즘 가장 핫한 걸크러쉬 패션이 공개가 됐는데요. 바로 나나 씨의 걸크러쉬 패션입니다. 나나 씨의 자켓과 블라우스가 이템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나나 씨는 최근 케이블 드라마 굿와이프에서 외모갓, 인맥갓, 눈치갓, 만능조사원 김단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사이다 연기로 톡 쏘고 시원한 매력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원작은 미드 더 굿와이프인데요. 이게 평범한 주부가 이제 변호사가 되면서 겪는 그런 법정 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이 법정 드라마 극 중에 주인공이 전도연 씨와 함께 케미를 이루는 이제 나나 씨가 이번 드라마가 첫 연기 도전이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연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했다가도 연기 너무 잘한다, 진짜 감칠맛 난다 이러면서 정말 찬사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 걸크러쉬의 정확한 뜻이 걸크러쉬. 걸크러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개그맨 김숙 씨와 윤정수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김숙 씨가 윤정수 씨한테 굉장히 막 대할 때 막 걸크러쉬 막 이러고 어떻게 한다고요? 걸크러쉬! 걸크러쉬! 무서운 여자를 뜻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단 걸크러쉬라 하면 여자가 다른 여자를 뭐 선망하거나 뭐 동경하는 마음 혹은 뭐 그런 현상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걸크러쉬 연예인들을 좀 들어보자면, 일단 이효리 씨, 제시, 난쟁아, 치타 씨,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김숙 씨가 있죠. 뭔가 딱 이름을 듣자마자 뭔가 쿨이 약간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사이다, 사이다. 이 걸크러쉬를 처음으로 모토로 삼아서 나왔던 그룹이 나나 씨가 있었던 애프터스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애프터스쿨 데뷔곡이 요거였는데, 요게 약간 한국의 푸시캣돌스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걸크러쉬 컨셉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나 씨를 걸크러쉬 대열에 올려놓은 이 재킷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우후. 짜자잔! 바로 이 자켓인데요. 예쁘다. 약간 그냥 딱 보면 약간 우리 삼촌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되게 남자 자켓 같은데, 한번 제가 이 재킷을 한번 입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뿅! 뿅. 오! 이야. 너무 예쁘다. 짜자잔! 예쁘다, 예쁘다.
This is competition. 우리 지금 다 라이브리야, 알겠어? 여기 정글이라고. 네, 재킷 이렇게 하나를 그냥 걸쳤을 뿐인데 저도 모르게 어깨가 딱 펴지고 약간 딱 이렇게 고든 자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나나 씨가 극 중에서 워낙 자켓을 많이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좀 모던하면서도 약간 매니시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자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클래식한 느낌도 나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그 드라마 끝나고 많이 검색을 해보셨나 봐요. 제가 나나라고만 쳤는데 이제 바로 뭐 재킷, 체크 재킷 이러면서 연관 검색어가 바로 뜰 정도로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이 아마 이템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혜인 씨 말처럼 수많은 여성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재킷, 전진호 씨,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 자켓은 뉴욕에서 탄생을 했고요. 브룩스 브라더스 제품이고 1818년도에 처음 설립됐어요. 거의 200년 동안 아메리칸 캐주얼을 확실하게 굳히고 있는 브랜드고 기성복 브랜드 중에서도 되게 상위권의 자켓. 그래서 이 브랜드는 디자이너들의 유명 어록도 있어요. 우리는 오래됐기 때문에 브랜드가 아니라 좋기 때문에 오래됐다라는. 엄청난 셀럽들이 많이 입으셨다고. 그래서 더 유명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80%가 이 브랜드를 입어요. 대통령분들 뭐 에브라함 링컨, 존 F. 케네디, 그리고 최근 대통령 이제 오바마까지도 다 입고 있는 거고. 좀 약간 자세가 고다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 이게 좀 정장 느낌이 나는데 이런 걸 캐주얼 재킷이라고. 그 나나시 재킷은 어느 정도 무게감은 있지만 디자인은 딱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룩이나 캐주얼 룩으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 소재를 보시면은 연이랑 린넨이랑 믹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겁지 않아서 봄, 여름, 그래서 초겨울까지도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간절기 용 아이템. 네, 간절기. 이런 재킷을 좀 보통 블레이저라고 불리던데.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딱 블레이저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건 줄 알고? 네, 대본을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금, 그게 바로 전진호 씨가 첫 해부터 지금까지 제 옆에 앉아 계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자켓 디자인에는 디테일을 더한 것들을 블레이저라고 하는데요. 뭐 이 자켓은 허리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추와 주머니 장식에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체크무늬가 굉장히 디테일해서 굉장히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나나시 자켓은 글렌 체크 형식의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자켓이고 보기에도 되게 답답하지 않고 약간 심플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안감도 이 겉감과 좀 다르지 않은 재질인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더블 페이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더블 페이스트는 이중직으로 해서 안팎이 다 겉감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리버시블 아니면은 투페이스트라고 하는데 긴장을 해서 제 명작으로 쓰는 거 아시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을 위하여 더 잡아달라고.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는데 근데 나나시 자켓은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겉에 쓰인 소재를 안감에 똑같이 사용해가지고 그냥 퀄리티를 높게 처리했기 때문에 더블 페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자켓을 입어봤는데 내가 나나 씨의 몸이 아닌데 내 몸뚱아리가 그렇지 않은데 아 나나 씨처럼 입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혜인이의 빌리룩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걸 내가 막상 입으면 어떻게 입을 것이냐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형 커버를 할 수 있는 하이드를 두 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또 가져와 볼게요. 일단 딱 봐도 뭔가 체형 커버가 될 것 같은 풍덩풍덩한 넉넉한 사이즈의 제품들을 두 개 골라와봤어요. 일단 이거는 블랙 컬러의 슬랙스. 슬랙스는 가을에 진짜 없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만능 효자템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냥 수민 씨 입은 이 상태에서 이 슈즈에 그냥 바로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고른 게 이런 데님 와이드 팬츠이거든요. 제가 와이드 팬츠를 되게 좋아해서 한번 골라와봤는데 이런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에는 뭐 허벅지나 종아리가 굵으신 분들 전체적으로 좀 다리를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입으면 굉장히 예쁠 제품입니다. 이 스타일
스타일의 네네. 가을 신상백을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요 제품은 세인트 스코트의 다리아백이라는 제품인데요. 요 제품은 좀 스퀘어 모양이라서 좀 모던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핸드백 하면 되게 막 둥근 모양이거나 뭐 셔링이 있다든지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만을 생각하실 텐데 요런 네모난 스퀘어 백을 드시면 좀 모던한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분이 이번에 새롭게 모델로 또 발탁이 되셔가지고 블랙핑크. 블랙핑크 너무 좋아. 일단 이 제품 또 메탈 손잡이에 이렇게 가죽 그립을 한 번 더 넣어서 뭔가 이런 그립감도 더 높였고요. 이 가방은요, 이 세인트 스코트의 브랜드 내에서도 블랙 프리미엄, 블랙 여기서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해요. 웰메이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